자, 그렇다면 정보보안 직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큰 그림을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직무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떤 그 정보보안 업무의 흐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술 흐름도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직무를 좀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한 거지, 여러분들 모든 회사가, 모든 기술이 이렇게 반드시 흘러가진 않는다는 점, 요건 꼭 유의해 주세요. 꼭. 네. 자, 우선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실 정보 보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격이 있고 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공격을 해서 가상의 공격을 해서 취약점을 보는 그런 공격의 관점도 있을 거고, 우리 조직의 자산이 뭔가 침해받았을 때 혹은 공격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응의 관점으로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예방, 즉 뭔가 미리 사전에 액션을 취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후 대처가 되는 거고, 요거는 사전 대처, 사전 대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 우선은 가장 먼저 공격자가 뭐 나쁜 놈이겠죠. 그래서 공격자가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 회사를 혹은 우리 조직을 공격을 해와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안전한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겠죠. 뭐 인프라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 구축에 안에서 뭐 장비를 구성을 하고, 망을 구성을 하고, 이제 이 장비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운영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마련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최소한의 보안 대책을 마련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보면은 단순히 건물만 올리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고 건물에 CCTV 달고, 뭐 이제 보안 출입할 때 어떤 카드로 찍도록 한다거나, 앞에 경비를 세운다거나, 방탄 유리를 해놓는다거나, 차가 돌진하지 못하게 어떤 기둥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축을 미리 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전한 환경이라는 거에 최소한의 기준을 막 갖춰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공격이 들어왔어요. 공격이 들어오면은요, 그 공격이라는 게뭐말 그대로 뭐그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웹 서버에 해킹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악성 코드가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악성 코드를 기반으로 하는 공격을 예시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공격자가 뭐 어떠한 방법을 이용을 하든 간에 공격이 들어왔어요. 공격이 들어오면은 기존에 이제 인프라 구축을 했던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보안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보안 시스템에서 뜨는 어떤 기록들을 봅니다. 로그를 보는 거예요. 그냥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쭉 하다가 뭔가 이상한 뭔가 통신이 들어왔어요. 이상한 통신이 들어왔고, 뭔가 얘가 지금 전혀 못 보던 패턴인데 막 통신을 하고, 막 내부 PC랑 막 통신을 해요. 뭔가 의심이 된다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아내면은 찾아내고 보니까 뭔가 이게 악성 코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트래픽 안에. 그러면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여기 지금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이상한 트래픽이 감지됐고, 그 트래픽을 따지고 보니까 악성 코드가 있어. 야, 악성 코드 이거 한번 분석 좀 해줘. 그러면 그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팀이. 그래서 막 분석을 해요. 야, 이거는, 근데 그 분석을 하는데 두 가지 관점인데, 일단은 첫 번째 관점은 어떤 침해 사고 대응 관점에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뭐? 그래서 지금 우리 조직에 어떤 역량이 있었어? 정보는 유출된 거니? 아니면 뭔가 우리가 뭐 우리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러한 영향을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들어온 거야?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원인을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침해 사고 대응이고요. 그래서 이 악성 코드로 인한 영향을 파악을 하고, 그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퍼져서 뭔가 시스템이 영향을 입었을 때 그거를 복구를 하고, 그리고 아직 공격받지 않은 시스템도 점검을 해서 이러한 악성 코드에 취약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한 공격이 쫙 다 일어나고 뭔가 어떤 법적으로 뭔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특정 악성 코드가 혹은 이 특정 악성 코드 혹은 이 공격의 어떤 방식과 공격의 어떤 주체가 우리가 어떤 추정하는 어떤 조직이다 혹은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누군가가 우리 조직을 공격하는 거다라는 걸 뭔가 증거가 있고 어떤 추정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증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공격을 누가 했니? 어떻게 했으며 정말 그거에 대한 그 공격이 정말 이게 디지털로 증명을 할 수 있니? 이러한 절차와 어떤 기술을 다루는 게 디지털 포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나의 공격이 들어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약이 되는 업무들, 그리고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혹은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유기적으로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럼 어떻게 되니라는 거를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컴퓨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성이 있어요. 그 성에 누군가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한 시나리오들을 정보보안 분야에 대응을 시켜보면 좀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런 흐름들을 한번 직접 직무랑 연결을 한번 시켜보면요. 크게 이제 다섯 가지 정도를 한번 뽑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안 개발. 그래서 앞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인프라, 그리고 보안 시스템들, 그리고 모니터링 프로그램, 어떤 분석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침해 대응에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보안 개발자가 있을 거고요. 그 개발에는 그 하드웨어도 있을 거고, 소프트웨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미리 마련해 놓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관제가 있겠네요. 네트워크 관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앞에다가 현황판 큰거쫙 해놓고 야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어 빨리 대응해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야, 물론 이제 영화라서 그런 거긴 하긴 하겠지만 우리 조직의 관문을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키고 있으면서 네트워크 통신은 트래픽을 쭉 봅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이 생겼다 뭐 공격이 들어온다. 공격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못 보던 통신 패턴이 보인다. 이런 것들을 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탐지를 하고 바로 즉각 대응을 하는 게 네트워크 관제하시는 분들의 역할이고 이게 이제 그 네트워크 관제랑 침해 사고 분석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악성 코드 분석과. 그래서 일단 모니터링을 해서 뭔가 공격 여부를 판단을 하면은 그 공격에 있어서 그 공격의 어떤 그 내용을 분석을 하는 게 침해 사고 분석과 악성 코드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뭔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조직에 이런 트래픽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트래픽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는 내부의 어떤 시스템이 취약하다라는 걸로 어떤 반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단서를 시작을 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트래픽이 어떤 컴퓨터랑 어떤 컴퓨터와 연결 트래픽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럼 그 컴퓨터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어떤 그 컴퓨터가 어떻게 취약한 상태고 그래서 어떤 악성 코드가 들어왔고 뭐 이러한 것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런 징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악성 코드가 있었어. 악성 코드가 발견됐어. 그러면은 그걸로 인한 역량 그리고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하는 게 악성 코드 분석인 거고요. 그리고 그 악성 코드 혹은 그 공격으로 인해서 시스템이 침해가 당했으면 그 침해 를딱 즉각 복구를 하고 다른 시스템도 침해 당하지 않게 바로 방어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침해 사고 분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어떤 증거, 뭔가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한 법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대형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섯 가지 직무 정도를 뽑아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